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하리에 있는 기농 기촌 주택 부지입니다. 우리 땅은 접근성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축사 있죠. 축사 그 가기 전에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 땅 말고 그 다음 땅 드런친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웬만한 큰 차는 다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땅은 보면은 저기 주유소 보이시죠? 주유소에서 바로 성주 가는 방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래 들어가도 되고요. 성주서나 대구서 오시면은 저 앞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저 앞에 신호등에서 바로 좌회전해가 들어오시면은 우리 땅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카카오지도 그 다음에 지적 경계 토지 이용 계획 먼저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지도 갑니다. 참 카카오지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옛날에 그 2차선 그 옛날 구도로고 이게 이제 새로 신설된 33번 국도라 보면 돼요. 저 보이시죠? 33번 국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카카오지도 갑니다. 카카오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하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이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가면 소재지고요. 여기가 이제 성주 IC입니다. 성주 IC 우리 땅에서 5분, 6분 만에 도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주 공설운동장, 성주 실내체육관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주 읍내입니다. 성주 읍내에서 출발해서 서쪽 방향으로 33번 국도를 타고 대가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쭉 와가지고 신호등에서 좌회전 직진 바로 또 좌회전 하면은 오늘 매물까지 쇽 도착을 합니다. 성주 읍내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됩니다. 10분만 하면 우리 땅까지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이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곳이 신호등이 있고요. 신호등에서 제가 좌회전 직진 해가 왔습니다. 직진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오면은 오늘 우리 땅까지 쇽 들어옵니다. 성주 읍내 1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쪽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면 이제 고령으로 가는 도로라 보면 됩니다. 국도라 보면 됩니다. 가천면 소재지, 구름면 소재지, 고령 읍내까지 쇽 갑니다. 그리고 지금 성주군 수륜면 적성리에 성주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약 10년 정도 10년 뒤에 개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주군 수륜면 적성리에 역이 생긴다. 역이 생긴 데서 우리 땅까지는 5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령에서 이제 성주 방향으로 올 때는 주변 도로에서는 주유소가 하나 있거든요. 주유소에서 바로 국도로 가지 마시고 바로 직진하면은 이렇게 우회전해가 들어오면은 바로 우리 땅까지 쇽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지도로 들어갑니다. 짠! 하늘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땅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쏘고 다시 한번 해봐도 찍기냐. 자, 삐뚤삐뚤해요. 우리 땅은 산도 좀 물고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땅은 도필지입니다. 이렇게 있고 참별로 해서 자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지적 경계를 지금 살펴봤는데 우리 땅은 한 필지, 북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벽면이 좀 있습니다. 허실이 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실이 어느 부분에 있노? 허실이 이 부분에 허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허실이 좀 있다. 평수가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금액에서 나중에 금액을 많이 하향 조정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번면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허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 부분이 허실이 있고. 자, 우리 땅 경계가 아니고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정남향이고요. 여기가 정북입니다. 여기가 정서향이고요.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서북 방향으로 좀 향하고 있거든요. 이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 서북 방향 하고 있는데 향후 건물을 짓 때는 지금 보면은 이쪽에다가 건물을 앉히면 어떻게 했나 생각인데, 여기가 땅이 좋거든요. 여기다가 건물을 앉히고, 그죠? 여기다가 건물 앉히고, 아니, 전화가 들어왔다.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다가 이제 건물을 앉히고, 방향은, 지금 보면은, 방향은 이 방향으로. 그러면 남향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이 방향으로 털어서 건물을 짓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소비자 성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앞자락에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습해요. 뭐 그렇게 고온은 아닌데 오늘 가니까 이제 벽경작을 하면서 물을 제대로 안 빼가지고 지금 물이 흥건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땅 고온은 아닙니다. 고온 진 땅은 아니다면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 땅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이렇게 나중에 비가 오면 여기 이제 배수로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우리 땅 지나서 이렇게 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 결과 여기 축사 하나 있잖아요. 여기 주택이 있고요. 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 소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소가 없습니다. 소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토지 이용계 확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 확인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부 성주군 대감의 오칼이 487번지, 487-1번지, 2번지 두 필지입니다. 487-1번지, 2번지 두 필지로 이루어진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지목.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총 면적이, 3031제곱미터. 약 917평. 실평수는 좀 더 적게 사용하고 있다. 뒤쪽으로 번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평수는 적다. 대신 금액은 하향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지역은 보전관리제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향후 건물 짓 때는 183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유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저쪽에는 축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축사 못 짓습니다. 앞으로는 안됩니다. 지는 되고 나는 안되고 조금은 짜증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릴게. 지금 우리 땅으로 지금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성주군에서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성주군에서 도로 포장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사실도라서, 기반 시설로 보기 때문에, 성주군에 허가를 넣을 때, 이거는 기반 시설로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물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내는 별 무리가 없어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허가권자가 성주군수님이시기 때문에 성주군청 허가과라든지 아니면 성주군청 앞에 설계사무소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소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허가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허가 내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도로가 성주군에서 도로 포장을 했고요. 사실 돌아서 도로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현장에 보면은 현장 입구에 보면은 여기 보면 두리 농장이라고 있죠. 요 간판석이 있습니다. 요 도로를 따고 쭉 올라갑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감면 옥할입니다. 부지 면적은 917평. 허실은 좀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그 축사 보이시죠? 축사 그 집 뒤쪽으로 해서 하우스 보이시죠? 저기 벽면이 우리 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실은 조금 있다. 실제 사용 면적은 적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현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그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향후 건물 짓 때 183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답입니다. 매매금액은 25만원인데요. 이곳에 지금 매매되는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렴하게는 나왔는데요. 꼭 마음에 드시면은 절충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논두렁 보이시죠? 이 논두렁부터 우리 땅 시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를 따라 쭉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은 서북향인데요.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요 축사 방향 보고 축사 방향에서 조금 틀어서 이 방향으로 보고 치면은 남서향이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봐야 되나?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산 쪽으로 보고 건물을 짓는다. 저 방향으로 지금 앞에 저 축사에 있는 집죠. 저 집 보고 치면은 남향이 되는데 요게 좀 틀어야 될 것 같아. 집 방향이 참 어중간하긴 어중간합니다. 뷰는 저 서북 방향으로 뷰는 좋습니다. 자, 우선 올라가 볼게요. 뭐 집 짓는 방향은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가 설치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제 상단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땅의 경계가 끝인데요. 저기 보면은 범면 부분 있죠. 이 범면 부분, 이 범면 부분도 우리 땅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가면 오카리 쪽으로 땅값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국도변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우리 땅까지, 현장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수도는 지금 상수도 관로는 아까 전에 저 간판석 있죠? 돌핀 있는 간판석. 저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저기에서 여기까지 몇 미터 안 되니까 나중에 인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진입을 했습니다. 자, 뒤쪽에는 물이 좀 납니다. 그 나란 농사 짓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뭐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빠질 정도의 고논은 아닙니다. 농사가 가능한 그런 논입니다. 물 배수로를 잘 빼고 나라면 비야 되는데 이 농사 짓는 분도 아는 형님인데 원칸 경작지가 많다 보니까 대충 그냥 물도 안 빼고 그냥 콤바인 들이대서 나라 빚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쪽을 보면 엉망으로 지금 돼 보이잖아, 그죠? 근데 콤바인이든 트랙터든 빠질 정도의 진 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서 압니다. 이게 콤바인이 빠진 정도는 아닙니다. 그 나중에는 여기다가 뭐 차만 호수 하나 파면 안 되겠나? 집 하나 짓고 국도변에도 소음은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여기 개미 있나? 산 넘어 개미 있는 것 같다. 이 지금 요 논두렁 너머에 구거가 있는데 여기는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이 말랐어. 쪽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아, 또 이거 저 축사에서 개 짓는 게 아닌데 어디서 개 짓노? 왜 시끄럽노? 개 씨 무지 깨고. 아, 또 씨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부분 있죠? 저 앞에 저 부분 보이는 저 부분에다 건물을 나중에 주택 건축을 하고 초과 양지 바르잖아요. 저 부분에다가 건물을 짓자 이래 보시면 됩니다. 방향은 뭐 아무 방향으로 지어도 되긴 되겠는데,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축사 보이시죠? 저기는 소가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제가 체크했습니다. 소 한 마리도 없는데 향후 뭐 소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 축사도 아는 형님이 샀는데 오늘 저 차가 서가 있는 분 형님 계신 것 같은데.
저 축사 파는데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요가 따뜻하잖아 봐. 요쯤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물기를 피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쯤에다 건물을 짓고 방향은 뭐 방향은 이 나무를 봐야 되겠나? 여기를 봐야 되겠나? 여기를 봐야 되겠나? 또 여기를 봐야 되겠나? 판단은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접근성은 어떤 간에 좋다. 그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이 축사 허가를 못 내기 때문에 저것처럼 축사 허가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허가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축사는 안 되고 그냥 기농기촌 뭐 농사 짓는 거 있죠. 뭐 요새는 뭐 일조권이 조금 모자라서 뭐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참외 농사 짓는 데는 부적합하고, 저쪽에 이제 연못을 하나 파고 배수로를 잘 따고 일부 이제 바닥한 논에다가 뭐 블루베리라든지 또 아로니아 요놈을 심어가지고 수입 창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소비자분들 알아서 판단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이 땅은 33번 국도 인근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성주 읍내까지는 여기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고, 뭐 제각하지만 성서 계대 기준에서는 35분 40분 아마 우리 땅까지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옥하리 이쪽으로 축대 공사하고 해서 매물로 쏟아지는 게 보통 보면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매물로 쏟아지고 있으니까, 제 생각은 지금 땅 주인께서 받고 싶은 금액이 25만원이지만은 조금 뒤쪽으로 번면도 있고 하니까 금액을 좀 대폭 하향 조정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 땅 유심히 봐놨다가 기농기촌을 꿈꾸시는 분은 요거 하나 사서 집 하나 짓고 알콩달콩 그렇게 기농기촌 생활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 주변에 저 간판석 있죠. 저 간판석 저기 상수도 돌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저까지 해서 인입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 부담은 좀 들어가겠죠. 근데 얼마 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하수 파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비용 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하리 기농기촌 주택부지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뭐 당근 전기는 뭐 인입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배경작지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또 집 하나 짓고 다른 고소득 작물 이런 거 심어서 기농기촌의 꿈을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 앞에 보니 축사적인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금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나중에 소가 들어올 가능성은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하리의 땅이었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두리 농장 보이시죠? 우리두리 농장 지나서 첫 번째, 두 번째 땅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절충 가능합니다.